이바풀은 인간 언저리. 이바풀은 딱히 입에 담고 싶지 않네요. 어?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어. 바풀을 먹으려면은 약간 추해지는 걸 넘어서 약간 인간성을 버려야 돼요. 남을 죽이고 밟고 올라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고. 직천해요. 와, 힘들다. 태고 이미 주알대로 추해서 괜찮지 않음? 아니야 임마. 삼바풀 없어. 이번에 바풀 먹기 진짜 어려워졌어요. 한번 보세요. 사실 이번 패치는 생존마가 살인마로 진화를 시키려는 패치인 것입니다. 살인마도 원래는 생존자였대.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죽을 때 검은색 영혼이 빠져나가잖아. 그게 뺏겨가지고 영혼이 점점 뺏겨가지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래요. 그게 공식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마가 모든 살인마가 이렇게 생존자였던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바대 생존자 일렘은 이미지 붙였다 너 독한 놈으로. 직소 지금 숨소리. 여기서 아예 빠지겠습니다. 지금 숨소리 하는 소리 계속 들리죠? 직소 숨소리야 저기. 바로 사회의 인생을 본딴 주잡한 게임입니다. 진짜 주잡하고 더럽다. 어떻게 이런 게임 있지? 나중에는 이런 말도 못할 거야. 나중에 이런 말도 못할 거야. 이바풀 먹었다고 좋아하겠지. 돌려요. 모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매트를 탁탁시다. 초반 먹을 때. 자, 해군을 어디에서 찾는 거야? 자, 어그로 작전으로 갑니다. 어그로 작전. 조용해 봐. 좋아서 보는 거야.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시만요.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야 지금. 와, 탈구님 별 사람이 아니게 만드시네. 왜? 아, 깜짝이야. 됐다, 됐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게 그거거든요. 아만다의 편지 쓴 직소라서, 내 위치를 알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잘못했으면 죽을 뻔 했어요. 아, 이건 추격을 안 해줘서, 점수를 못 먹네. 이렇게 된 이상 발적이 점수 한 번도 안 넘고 발적이 점수 포기하고 어그로 점수 만땅 먹자. 이거 쫓아오고 있을 가능성 높으니까요. 맵 반대편 2층으로 갑니다. 살구난 이게 그 선글라스인가 뭔가 그거냐. 이번 판은 1바풀 포기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1바풀 못 먹어요. 아, 하필 대상이 나여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계속 공격 오니까요. 원래는 이거 치료도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둘이서 치료하고 있으면은, 둔해져요. 둔해져.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인 거지. 그럴 수 있지. 자, 계산합니다. 발적인 점수는 은색 먹을 것 같고요. 강인함 점수가 한 번도 안 누웠기 때문에 4점, 6점, 그 다음에 이타신 점수가 1점, 기본 1점, 7점. 탈출하면은 0바풀 되겠다. 이거를 여기서 이타심을 챙겨간다.
이게 한 방이 있거든요. 이 살인마가 한 방에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됐어. 가자. 여기서 치료 중이다. 저거 다시 치료해줘서 밥 먹으면서, 아, 점수 먹으면서 뒤를 잘 봐야지. 모습을 보고 온다 그랬어. 여기서는 섣불리 공격, 아, 발자국 돌리러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말했듯이 근처 12m에 있는 생존자의 위치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기 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와, 발전기 속도 봐. 이게 자기 증명이죠. 근처에 있는 발... 이렇게 하면은 직소가 한 번도 안 걸었는데 어떻게 점수를 먹을 수가 있나? 자, 사픽도 안에 맞았죠? 치료하고 근처에 동료 있으면 치료해주고. 잘 봐야 돼요. 기습 공격하는 살인마니까. 아만다의 편지를 쓰면서 기습 공격하는 살인마 컨셉인데 누우면 안 돼. 내가 지렁이가 되는 순간 영바풀도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살다니 감동적이야. 300도 안 돼 맞았고. 이거를 한 번도 안 거니까 여기 여기 오케이. 좋아요. 여기도 있고요. 이타심 점수 이렇게 먹자. 치료 점수로 이건 괜찮다. 이거 자가 치료하면 안 돼. 이타시면 요 정도 하면은 쟤까지 하면은 골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저기다 저기다 걸렸죠 지금 쟤. 아, 그냥 발전기로 돌려보는 게 맞는데 저는. 야, 죽겠다 나. 밑에 있거든. 어릴 때 밥풀 남기면 열심히 재배하신 농부님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고 교육받았는데 이걸 대바대에서 매튜가 이런 식으로 참교육을 시켜주게 될 줄이야. 여기도 치료. 아, 좋아요. 지금 완벽합니다. 어그로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이바풀... 아, 이바풀은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되죠. 아, 판정 없나?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네. 아, 근데 요정도 되면은 죽어도 영바풀, 살아도 일바풀. 아, 살아도 영바풀. 주경사령 치료 맞고. 이바풀 먹으려면 발전기를 더 많이 켰어야 됐어. 내가 초반에 어그로여가지고 발전기를 못 켰어. 얘네들은 이바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2타심 점수 다 먹었고 초반에 발전기 내가 어그로 끌 때 다 먹었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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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올라가서 치료하고. 한 5초만 더 킨 다음에 좀만 욕심 부리자.
야! 2층 가서 치료를 합시다. 아, 또 따라온다. 따라오기 때문에 아 이거 컨셉 버린 것 같은데? 치료 문 따! 문 따는 점수 먹어! 문 따는 점수가 발전기 점수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가드 터진 건가? 그런가 보네. 오케이. 여기서 치료 받고요. 됐어. 자, 이러면은 플러스 1점 됐죠? 플러스는 됐죠? 이 정도면? 한방 조심하면서. 간에 식객에서 말하길 조선 가면 남긴 밥풀 필요당 사람 가만히 있는 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나가지 마요. 나가면 안 됩니다. 두근두근 점수. 사실 SP가 데려오는 운전자들 정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방인가 보다. 포기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방인데 저거. 한 방도 아닌데 저걸 포기를 안 하겠어. 저는 계속 추격하고 어그로 풀면서 점수 먹어요. 버려 버려 버려. 아 그니까 야 그래 나갔어야지 마. 살인마보다 정력에 있는 생존자가 정석이다. 나가봐. 아 근데 나가면 안되는데 이거. 왜냐면은 앉았을 때 위치가 근처 애들 위치가 보이는 애라서. 꼭 피를 봐야 쓰겄어? 꼭 피를 봐야 쓰겄냐고. 이거 안살려 아무도? 살렸어요. 한 방. 한 방, 한 방. 다 나가거나 한 방인데. 한 방 무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가는 걸 선택을 하네요. 이거는 통일되게 해야 돼요. 한 방 부순다. 아, 저기가 한 방인가 보네. 한방 찾았고 죽었어요. 이거 아직 기회가 있거든? 아 유대감 진짜 좋다. 수고하셨고요. 저 따라오면 안됩니다. 와 그냥 간다고? 이건 나갈만 하죠 지금. 누우면 안됩니다 지금. 맞아주면 안돼요. 맞아주면은 점수 깎입니다. 누우면은 점수 깎여요. 눕는 순간 눕는 순간 마이너스 1점이야 기억하세요. 치료하는 거 괜찮고 얘는 나가고 치료한 다음에 천천히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아 내가 처음에 어그로만 아니었어도 인간 언저리 안되면서 이 방을 먹을 뻔 했는데 방금. 이거 살인마가 특수한 살인마라서. 내려! 아슬아슬하게 인간의 경계를 지킨 사이. 환자 찾고
와! 잘해! 나이스! 이게 게임이지. 피부는 오열하지만. 야, 요거는 짜릿했다. 뭐야, 아니었어? 아, 만달 편지가 아니었는데도 요거를 이렇게 쓴다고? 아무튼 살인마가 약간 변태같은 살인마라서 게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거의 3만점 가까이 먹으면서 입 아플 될 뻔했지만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도 변태 살인마 나오면 입 아플 먹네. 이야, 낙경직 제스처로 푸는 그쵸? 것 같지 보였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제스처를 취하면은 경직이 빠르게 풀려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